배웠어요 그러면? 한 1년 반 정도 됐을걸요? 이소룡 영화를 봤는데 쌍중원 너무 잘하더라고요. 아니 안 보여요 정말? 네 하나도 안 보여요. 저는 재능이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. 더구나 여학생이고 나이도 어린데 점프력, 파워, 근력 이게 세 가지가 다 있거든요. 기초 체력이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시간할 때마다 운동해야죠. 그래요?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. 이 정도니 어디 말리겠어요. 중요한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주고 구해주고 너무 멋있잖아요. 모르겠어요. 잘하는 분한테 배워야 되는데. 아, 그래? 유학생의 경험이라고 했잖아요. 예, 예. 마시라치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그렇지. 빠르면 한 달 안에, 늦으면 한 2, 3개월 안에, 1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렇지. 아 이거 완전 성공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30분 연습하고. 유나야 세수도 있다. 2년에 6개월 한 거 보여줘. 자 30분. 그렇지. 그렇지. 오 대박. 재밌어요. 앞으로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어요. 앞으로 다양하게 배워서 제 꿈을 꼭 이루고 싶어요.